Times. 네, 반짝이는 플레이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북유럽 가구 감성이 돋보이는 기타입니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말 듣고 보니까 북유럽 같아요. 그래요? 있다고? 저는 동남아 감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런 가구가 북유럽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이런... 지브라우드 뭐 사실 그쪽에서 이제 가구재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브라우드가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뭇결 그대로 살린 그런 가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모양 자체도 막 이렇게 테이블인데 정형한 거 말고 나무 에 그냥 그거 그대로 써가지고 네. 막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할 때 지브라우드도 되게 많이 선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늬목으로서 되게 네. 임팩트가 강하니까. 진짜 무늬가 엄청 이뻐요. 지금 이게 그냥 그 저희 뭐 팬더에서 나오는 그냥 내추럴 네, 바디 기타, 그런 느낌이랑 너무 다르고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뭔가 피니쉬 같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빈티지 모델 했었잖아요. 그 빈티지 모델 색상이 두 개거든요. VAL 오. 빈티지 엠버버스트랑 VLL 바이올린 썬버스트. 그게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이올린 썬버스트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지브라우드의 이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색상이 이거 단일 색상입니다. 아. 지브라우드를 그냥 보여주는 그거 오. 옵션 하나밖에 없는 잘했네요. 그 저희가 93을 예전에 또 작년에 했었죠. 자, 9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3을 그때는 뭘로 했냐면은 AS93ZW잖아요. 오늘이 GW. 그때는 네. AS93FM이었습니다. 아, 탑이 네. 탑과 바디가 전부 다 플레임 메이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친구는 전부 다 대신 지브라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와. 가격은 오늘께 지브라우드가 5만 원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플레임 메이플 때는 속이 꽉 찬 세미얼로우 약간의 짠맛은 단맛 향상이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9.0, 8.5가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지브라우드 어떤 느낌이 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가격은 86만 9천 원. 일단 오늘 하는 기타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네, 제일 비싸요. 역시 이거 나무 무늬빨일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차이가 뭐 많이 나진 않아요. 86만 9천 원, 84만 9천 원, 85만 9천 원, 84만 9천 원 이래갖고 그냥 만 원, 이게 1~2만 원 더 비싼 거기는 한데 아니, 그 무늬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그럼요. 없으니까. 그럼요. 네. 뭐. 근데 이게 그 정말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쁜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줄 같은 거 디테일을 보면은 예. 우리 선 잘 못 긋는 어린 애기들이 예, 연습장에다가 쫙, 이렇게 줄 긋는 연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가까이서 보였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거 많아요. 아 그러게요. 멋있어요. 점도 막 콕콕콕 예. 박혀있고 이게 그냥 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매장 오셔서 보시면은 진짜 아름다워요. 앞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 잘라서 가구로 쓸까 약간 이런 뭐, 마음도 들어요. 진짜 뭐. 진짜로 네, 그 빨려 들어가는 디자인 지브라우드입니다. 내추럴 보는 게 보통 애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애쉬는 그냥 등고선이잖아요. 등고선. 예, 네, 그렇죠. 이건 참 쭉쭉 뻗은 게 참 이쁘네요. 좋습니다. 네, 지브라우드 바로 그럼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86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7.5cm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무게가 3.52kg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미 할로우인 것 치고는 약간 무거운 느낌. 지난 시간에 3.18이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목재 때문인지 살짝 무겁고요. 두께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러네, 배가 44에 50. 네. 옛날 거랑 비슷하네요. 자,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탑은 지브라우드, 바디도 역시 다 지브라우드,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구라로 알려진 그 니아토 목재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니아토가 원피스로 들어갔고 얘는 니아토 메이플이 3피스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죠? 보이지는 않게 되어 있네요. 아, 보입니다. 보여요? 지금 빛 때문에 못 보이셨죠? 하나, 아, 둘, 여기, 셋. 그러게 여기 보인다. 색깔이 아, 이렇게 차이나는 데 딱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이긴 보입니다. 네. 안 보이면 매장 오셔서 보세요. 네. 네. 헤드머신,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네. 금장입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서스틴이 뭐. 네. 아, 안 끊어지겠네. 아, 이 금장 서스틴. 아, 금장 서스틴. 네. 플라스틱 너스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바운드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28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슈퍼 오파런 버커. 요 이제 슈퍼 오파런 버커가 전부 다 박혀 있는데 오늘 하는 익스프레셔니스트가 이게 조지 벤슨과 팻 메스니와 존 스코필드가 네. 이게 애용했었던 픽업인가요? 네. 네. 지금 다 같은 픽업. 오늘 나오는 것들 다 같은 픽업. 슈퍼 오팔. 거기에
그분들이 쓰는 모델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픽업. 아, 그분들이 쓰는 모델에 다 그 픽업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다 이 픽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네, 슈퍼오팔. 연기군요. 사실 이 세 분이 아이바네즈 아티스트로 세미알로 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거의 뭐 아이바네 그 사람들이 아이바네즈를 써?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 맞아, 만큼 아이바네즈 자랑과도 같은 분들이 네. 모두 애용하는 픽업 슈퍼58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에 픽체인지 3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짜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브라우드 어떤 소리 날까요? 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일단 길어. 역시 기본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73보다 앞으로 더 확 쏟아서 네. 나오는 네. 느낌이 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좋죠. 배음이 풍성하네요. 좋죠. 오 이게 확 오네. 엄청 풍성하고 따뜻합니다. 오, 예. 네. 역시 금장 금장이죠. 금장이나 마샬로 복습. 네. 때문에 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쌍음인 거죠. 네. 네. 네, 훌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미 할로우로서의 매력이 네.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사운드예요. 이따가 그 쌍음에다 놓고 톤 깎아서 한번 이제 그 네. 네. 그런 톤을 한번 줄여볼게요. 완전. 야. 다 줄인 건가요? 네. 한 반만 하면 반만 깝 반만 줄여보죠. 아 기분 좋은 따뜻함이네요. 다 열면. 개인량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네. 마샬계를 한번 때려볼까요? 네.
사운드가 굉장히 높은 사운드예요. 네. 게인 특히 하이 게인이 이 정도면은 뭐, 꽤 괜찮게 리프톤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샬 게인 넘어가니까는 칠 때 짜박짜박한 그 네. 바삭한 느낌도 잘 나고 클린톤에서 아까 형님 말한 것처럼 따뜻하고 네. 그런 좋네요. 느낌도 잘 나죠.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그러면서 뭐 디자인도 예쁘고 상당히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여기저기 써먹기 좋을 것 같은. 네. 이거는 그냥 사실 이렇게 딱 작업실에 딱 두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딱 보면서 야 너 기타 왜 좋은 거 샀구나. 뭐 그런 느낌. 네. 그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타네요. 있어 그 많이 쓰는 나무인데.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까 이러면서. 네. 얼마인데? 아이씨. 아 뭐. 말라 그래 그걸. 네가 말해 좀 아니. 뭐. 뭐야? 그 야지. 진짜. 네가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알겠습니다. 네, 허세 부리기 좋은 기타. 네. 자, 아, 오늘 용도를 여러 가지를 발견했어요. 네. 자, 조금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지브라브드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얼룩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허기 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허세 기타. 허세 기타에 허기 친다. 네, 이렇게 허기 친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허세 부리기가 좋다라는 건 그만큼 실제로 써먹을 만한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 많은 세미할로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세. 네. 제세할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난 네. 모델이에요.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3, 네. 가성비 14, 네.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총점 67점 주셨고요. 자, 은총 씨, 또 이제 사운드를 확 주셨어요. 네. 왜냐면 진짜 괜찮긴 했지. 그렇죠. 26, 네. 네, 그리고 가성비 17, 가성비도 오. 좋아요. 그리고 편의성 13, 디자인 18 해서 총점 74점 주셨습니다. 저는 사운드 26, 저도 오.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71점 드렸고요. 자, 평균 점수는 드링
70.67 나왔습니다. 오, 네. 자, 70점이 넘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0점이 넘으면 이제 좋은 기타의 범주에 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브라우드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가격 투자한 거에 비해 소리 디자인 다 진짜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계도 엄청 좋고 네. 은총 씨가 26, 17을 주셨단 말이죠. 사운드 가성비를 네. 사실 사운드 가성비가 이게 이거 두 개가 가장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죠?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뭔가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얘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은 솔직히 개인의 영역이다 보니까 나는 점수 안 좋게 줘도 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쁜데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사실. 저희가 뭐 사실 디자인은 이제 뭐 만듦새나 이런 마감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냐는 네, 주관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네. 은총 씨 지난 시간에 10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18인 거 봐. 이거 사실 여기서 총점 차이 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네. 지난 시간에 총점 자기 60점이었는데 지금 74점이잖아. 14점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아,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이 기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아, 확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서 어쨌든 70점 평균이 넘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 2시간 또 역시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인데 넘을지 안 넘을지 슈포, 기대가 슈포팔이죠, 되네요. 슈포 팔이죠 계속? 네. 네. AF입니다. 다음 시간에 AF 후랄로예요. 후랄로. 후랄로에 플레임 메이플이 들어간 AF95 F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기어